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안에는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고 신선하게 들린다면 우리 신앙이 그만큼 병들었다는 뜻이고 성경적이지 않다는 뜻도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밤에 장자가 죽는다. 그리고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깨끗한 피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피를 바깥 문설주에 바르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 이걸 알지만 잊어버렸다든지 행동하지 않았다든지 다른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고 그걸 하지 않으면 그날 저녁은 정상 참작이 안 됩니다. 예외 없이 장자 죽습니다. 양을 잡는 수고가 필요하고 그 피를 받아서 밖에 나가서 바르는 행동이 곧 믿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때 빠져나올 때 모세가 한 행동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급한 그 저녁에 얼마나 급박하게 지금 상황이 돌아갑니까? 여기저기서 장자의 죽음으로 온 애굽이 울부짖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손상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실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짐을 챙겨들고 그 광야를 향하여 길을 나서는 그 중요한 시점에 모세가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9절입니다. 자, 보시죠.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이 유언을 기억하고 모세가 이걸 지켜내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셉의 나이 약 38살로 추정이 되고요. 야곱은 성경에 130세라고 자기의 나이를 밝혔기 때문에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가 130세. 그리고 요셉은 약 38살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가 세계 연도로 따지면 BC 1876년입니다. 그때 70명의 식솔을 데리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다음에 약 400년이 지난 1446년, 그러니까 약 430년이 지났지요. 1446년 장정만 60만 명을 이끌고 아이 여인들까지 포함하면 2,300만 명은 될 터인데 이들을 이끌고 마침내 출애굽에 성공하여 광야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오늘 본문에 그 설명에 나와 있는데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겨요. 그것이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형들보다 먼저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민족을 돌보실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훗날에 우리를 이 애굽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지 아니하고 나의 중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그 명령대로 그 믿음대로 반드시 기한이 차면 우리 민족을 여기서 흥왕하여 나가게 할 것이요. 그때 나갈 때 나를 기억하시오. 나는 여기서 일시적으로 묻혀 있지만 내 고향 땅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 유골을 반드시 갖고 나가시오. 이 부탁을 하고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은요, 100년, 1000년을 내다보는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엄청나지요. 엄청나. 그리고
이 유언을 받들어서 마침내 모세가 이 유언을 준비해가지고 그 급박한 저녁에 갖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도 이 유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5년 동안 전쟁하고 땅을 분배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은 이들이 요셉의 해골을 세겜 땅에 묻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작. 또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여상이 지나가면 안 돼요. 이때까지 요셉이 죽은 다음에 뼈가 묻힐 때까지의 기한이 410년 걸립니다. 여러분, 4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그 유언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냈다. 이건 단순히 고집이나 민족 정신이 아니에요. 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에 대한 철저한 순종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4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1592년에, 약 400년 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400년의 기한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시겠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이 뜻이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의 아주 안전장치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랬느냐? 요셉이요, 야곱이 130세에 70명의 식수를 데리고 애굽에 들어왔을 때 첫 마디가 뭐냐? 가장 중요하게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부탁한 말이 뭐냐면, 앞으로 바로가 우리 가족을 부를 것이다 이거예요. 아버지를 부를 터인데 만나면 반드시 이렇게 말하라고 아주 철저하게 약속을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아주 천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일강 줄기를 통해서 농사를 신성하게 여겼고 가축 키우는 것은 아주 천하게 여겼어요. 그 당시 문화가. 근데 목축을 한다고 밝히시오. 그러면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곳이 고센이라는 지역인데 그곳에 우리가 살다고 청원을 하시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했을까? 이건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스러운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하고 출세를 했어요. 이 당시 요셉은요, 바로가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을 중심으로 그 고대 근동의 지역이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라를 요구해도 나라를 줘야 할 판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들도 덩달아 엄청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최절정에 있는 시간이, 권력의 정점에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데 요셉은 이 땅의 부귀 영화, 장래에 어떤 보장된 걸 포기하고 사람들이 꺼리는 고센 땅에 스스로 들어가 거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요셉이 자기의 혈통이 훗날에, 자기는 이제 죽지만,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만, 자기 살아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후대에 애굽 사람들과 혈통이 섞이지 않게 하려고 안전장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요, 내가 지금 요셉의 입장이라면 저희 시골에서 저희 어르신이 가족들을 다 거지처럼 몰고 올라오면 제가 대통령 2인자가 된다면 대통령 청와대에 부르면, 아버지 옛날에 그런 지저분한 소리 하지 마시오. 응? 물어봐도 그냥 예 그러고 말지 말 많이 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옛날에 뭐 농사지었니, 뭐 힘들게 살았니, 뭐 못 배웠니,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뭘 원하느냐 그러면 압구정동에 산다고 하시오.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말해요.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뜻밖의 이야기에 놀랐을 거예요. 근데 여기 숨겨 있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합니다. 근데 이 결정은
후대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사망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요셉은 다시 말하지만 자기를 희생시켜 자기 후대를 희생시켜 가난하고 멸시천대받고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 노릇 못하고 주류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고 종으로 살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민족. 이것을 위해서 요셉이 어떤 희생도 다 감수해 버리는 거예요. 주류 사이와 섞여서 혼인을 맺고 혈통에 섞여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고 자기 후대를 통하여 메시아의 통로가 되고 싶어하는 이 요셉의 결단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장래 후대들은 종살이를 면치 못합니다. 자신의 힘을 이용했더라면 얼마든지 떵떵거릴 수 있는 자손 만대 형통한 길을 예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을 거절해요. 여러분, 참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참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믿음의 결단 뒤에 따라오는 대가들을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신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주의가 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는가? 우리가 언젠가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생길지 몰라요. 이 땅에서 소위 믿음 좋다는 사람, 대단하다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너더러 그런 인생을 살라 하더냐. 떵떵거리고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줬다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그 후대가 멸망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도 있고요. 별로 교회에서 눈에 띄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저렇게 어렵게 궁상맞게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옆에 갔더니 이분을 한껏 높이면서 봐라 내 사랑하는 종이라. 이 자는 능히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갔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교회 문턱을 넘어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결심할 때에는 이 대가에 대한 각오가 돼 있어야 하나요? 이거. 종이 될지언정 절대로 애굽의 주류 사이에 편승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끊어버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 요셉의 이 결단. 이것이 메시아의 통로가 되는 귀한 징검다리가 됐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셔요. 문제는 요셉이 이 결정을 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계속 사용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자, 17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이게 상식적인 길입니다.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려면 이 길을 가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습니다. 근데 어떻게 막았는지는 생략돼 있어요. 기후를 움직이셨는지 바람을 불게 하셨는지 아니면 모세를 비롯한 지도층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앞에 블레셋이 도사리고 있고 400년 동안 종살이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백전백패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길, 홍해 광야길로 턴하게 하셨다. 움직이게 하셨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다행히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우리는 오판을 많이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아요. 그때 우리는 섭섭합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들이 있는데 첫째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흔한 방법은 아니에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다시스 행 배를 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큰 물고기. 그래서 3일 동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다가 토해지는데 그 땅이 니느웨 땅이에요. 맨날 이런 일 안 일어나요. 만약에 이런 특별한 일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이 사실은 굉장히 대혼란에 빠질 거예요. 맨날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지 않지만 워낙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오. 이런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고. 예? 막 죽을 고비 넘겨가지고 기도원에서 금식하다가 하나님 번쩍해가지고 응?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갔다.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얼마나 고달퍼 서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때가 있어요. 호렙산에 모세를 만나주신 주님. 다메섹 길을 가면서 그 도상에서 바울을 꺾으시사 이방인을 전도하는 복음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 이것도 흔한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환경.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 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요셉이 어느 날 잘난 척하고 까불다가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이 애굽에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한테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형들의 시기를 받으면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그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아쉬울 게 없는데 구경은 갈지 모르지만 요셉이 무엇하러 애굽에 가서 살겠습니까? 근데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해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면 그 물고가 시작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요.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리 대신이 돼요. 그리고 야곱 일행이 기근을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들어와 살게 돼요. 기근이 없었다면 야곱이 요셉을 만날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이주할 생각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한 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를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미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있지요.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사건들이 참 많습니까?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을까? 왜 나를 이렇게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을까?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다섯 가지의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읽고 상고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져요.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욕심이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그의 제사가 거절당한 후에 그 안에 살의를 품습니다. 안색이 변하고 시기 질투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불타올라요. 이거 죄거든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 죄를 다스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분명해요, 여러분.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아벨을 계획적으로 살인합니다. 들에 가자고 먼저 제안을 하고 들에 가서 그를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묻어버립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용서하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소욕이 자꾸만 죄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성령이 통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께서 통제하세요. 세 번째는 상식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상식. 이 세상에는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상식. 박자를 못 맞춰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복음성가 가수가 되게 해주시오. 주님이 그래요. 집에 가서 애라 봐라. 절대 복음성가 가수 못 돼요. 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너 말고도 준비된 사람이 많아. 너 그거 안 해도 돼. 너는 다른 거 하라, 다른 거. 이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얼굴이 안 생겼어요. 제멋대로 생겼어요. 근데 주여, 제가 세계적인 배우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절대 안 써요. 그 친구는 집 나르는 자로 씁니다. 하나님이. PD로 써요. PD로. 상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상식.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때로 기적의 하나님이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들과 살아온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쓰시는 분이지 느닷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주변 성도들의 조언이 있습니다. 조언. 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지 아세요? 독불장군은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이 어떤 걸 결정할 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도 듣지만 사람들을 통한 소리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통한 소리들. 그래서 셀 모임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지체가 중요한 거예요. 양이 무리에서 이탈하면 늑대의 먹이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깊이 교제하고 그것을 통하여 함께 공유하면서 중보할 때 우리 인생이 훨씬 더 안전하고 풍요롭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상황 증거라는 게 있어요. 상황 증거. 되어가는 과정이 있다 이거죠. 자, 조금 맞는 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결혼을 염두에 두고 교제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하면 청년들이 자다가 눈을 번쩍 떠요. 근데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이 형제가 하나님께만 혼자 기도해요. 주님, 이번 학기가 마지막 나는 그 종강나는 종강되는 그 날까지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알고 갈라서겠습니다. 근데 도무지 이 자매가 예수 믿을 생각을 안 해요. 마침내 종강날이 됐습니다. 그 종강날 파티하는 거예요. 마지막 파티. 그 밤늦게까지 같이 파티하는데 이 자매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이제 차에 태웠는데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아, 이제 하나님이 이 자매와 헤어지는 것이 뜻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혼자 먹고 있는데 이 자매가 느닷없이 드라이브를 가자는 거예요. 근데 목적지가 없어요. 어디로 갈까? 이 자매가 제안을 해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할까? 우회전 세 번, 좌회전 두 번, 그리고 3마일을 가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재미잖아요. 재미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우회전을 세 번 하고 좌회전을 골목이 나올 때마다 두 번 하고 3마일을 딱 갔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가 잔뜩 세워진 공동묘지였어요. 그 공동묘지 앞에 아무도 없는데 밤에 근데 자매가 가자고 그래서 인간 꼼짝 못하지. 이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여기에 온다. 이 자매가 울어요. 저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 완전히 시청각적으로 그리고 이 자매가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영접해요. 맨날 그러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쫙 피면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절대 이짓하지 마시오. 날마다 읽어 그냥 꾸준히. 오늘 내가 교회 가서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절대 그짓하지 마시오. 내 인사를 받아주면 이렇게 할 거고 인사를 안 받으면 이렇게 할 겁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 봤는데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그런데 단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혹은 시원하게 보호해주는 장치만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낮에 구름기둥이 피어오르면 그 구름기둥의 그늘에 있어야 안전하기 때문에 이 구름이 이동해 가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요. 이게 광야 인생길이에요. 우린 내일 일 모르잖아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만날 줄 압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와서 예배드린다는 어떻게 장담합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인이라 믿고 그 길이 내키든 내키지 않든 그것에 순종해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원망이 있을 수도 없고 불평이 있을 수도 없고 욕심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처럼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근데 그 믿음의 결단은 항상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눈에 보이는 번영과 축복만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그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욕심에 따라서 좌우되는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이 뜻을 정해놓고 우리 인생들을 파트너로 동참시키사 당신의 뜻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 신본주의적 사상 이것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좌절하고 넘어지고 의문점을 품고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는 거예요. 도무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까지 쓰시겠지요. 그러다가 내려오라 하면 끝장인 거예요. 이 꽃을 보십시오. 우리 귀한 분들이 이렇게 수고해서 여기서 준비를 했는데 이 꽃은 결국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꽃을 피운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이 강단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 꽃이 여기까지 존재했던 거예요. 몰랐겠지요. 꽃은 몰랐어요. 열심히 자란 것뿐이에요. 어느 날 베어지고 잘려질 때 이 꽃은 신음했을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아픈 상황을 겪고 이렇게 비천하게 되는구나.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일주일이 기한입니다. 다음 주에 이 꽃 여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딱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큰소리 칠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자랑할 일이 뭐가 있어요? 교회에 가면 중앙에 목사가 앉아 있어요. 목사가. 교회에 가면 힘께나 쓰는 자가 가운데 떡 버티고 앉아 있어요. 교회에 가면 그 중심에 핵심 멤버가 서 있어요. 교회 아닙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주 하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스스로 비참하게 여기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달란트가 있고, 두 달란트가 있고, 다섯 달란트가 있고, 1년 쓸 사람이 있고, 10년 쓸 사람이 있고, 100년 쓸 사람이 있고, 다음 대에 쓸 사람이 있고, 대대 후에 쓸 사람이 있고, 요셉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주님을 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래서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정, 우리가 뭔가를 날마다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에 관심이 참 많아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 왼쪽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이것 가지고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건 몰라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이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내가 그 길을 가느냐? 내가 왜 그 길을 가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고센 땅에 살기로 결단하지요. 자기도 거기 들어갔을지 몰라요. 고센 땅에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고센 땅에 우리가 가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 것입니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왜 그곳을 가야 될까? 그러니 답이 선명해져 버리는 거예요. 답이 선명해져 버려요.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할 때 왜? 라고 질문을 던지세요. 왜? 왜 내가 이걸 하는가?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건 고민거리가 아니라니까요. 왜 목회하는가? 왜 목회하느냐? 찬양대를 잘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 찬양대에 서서 찬양을 하는가? 이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신통치 않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절대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기가 잘못됐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의 수단이 좋아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해요. 이건 주의 일도 그렇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 이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동기가 틀렸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정이 여러분의 개인이, 사업이,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터인데 그 결정의 모든 동기는 오직 한 가지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거 고민해야 돼요. 그 길이 맞다면 희생을 치르고도 가야 되고 그 동기가 하나님의 뜻이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리 다시스에 가는 배가 기다리다 한다 할지라도 그 배를 타면 안 돼요. 하나 더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리 하면 변질리지 않아요. 이리 하면 타락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중심을 다지고 다져도 죄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중심이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암직하고 그럴듯하면 그것을 털컥
선택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결단하며 이 요셉의 결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며 그 땅이 어느 땅이든지 척박하든지 그 땅이 돌밭이든지 그 땅이 어느 곳이든지 그것이 주목하지 않고 땅의 것을 주목하지 않고 저 공중에 피어오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며 그들의 행선지를 정하고 뚜벅뚜벅 걸어갔듯이 우리 인생도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적에 부자도 가난한 자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향해 있다면 어떤 일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나는 처한 데도 처하고 부한 데도 처하고 높은 데도 낮은 데도 처한다. 근데 나는 하나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지닌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더라. 감옥에서도 할 일이 있더라. 왕을 만나도 할 일이 있더라. 지난 날에 배웠던 학문도 내가 쓸 일이 있더라. 내가 결혼을 안 한 것도 쓸 때가 있더라. 내가 천막 기우는 이것도 필요가 있더라. 다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능력.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가능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원하는 꿈이 나에게 있어 최선의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쫓아 달려오는 동안에 꼭 이뤄내야 한다는 내 안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달려왔습니다. 그렇지만 목표에 가까이 왔을 때 나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했고 이루지 못한 꿈으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랜 흐른 후에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는 비록 서 있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있어야만 하는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까지 늘 돌아서 있던 나를 밀고 끌어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나에게 인도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지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밴드에 재미난 글을 올렸어요. 우리 집 아래 102호에 5살짜리 어린 동생이 산다. 그 102호에 사는 5살짜리 동생을 만나서 오늘 아침에 만나서 내가 이렇게 말했다. 너 참 귀엽게 생겼구나. 그랬더니 꼬마가 아니야 나는 멋지게 생겼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너 키가 참 많이 컸구나. 그랬더니 많이 크지 않았어. 원래 나는 컸어. 너 참 말 많이 늘었다. 그랬더니 지금은 별로야. 예전에는 더 잘했어. 자전거 타는 걸 가르쳐줄까? 그랬더니 이 꼬마가 하는 말이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세발 자전거를 네보다 더 잘 타기 때문에 나한테 가르칠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공원에 이제 있는 글귀인데 어린이 공원에 이 제목이 뭐냐면 버르장머리 없는 놈. 제목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에요. 제가 이걸 읽고 한참 웃었어요. 재미나잖아요. 한참 있다가 웃고 있다가 혼자 웃다가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놈은 아닌가.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게. 주님 됐어요. 내가 네 자식 이렇게 키워줄게. 제가 더 잘 키울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할 나이는 아니지만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이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마감되어야지 내 욕심과 내 자아만 잔뜩 키우다가 주님 앞에 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분명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겸손한 자에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이 광야길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고집과 아집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 맡긴 내 인생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조급해하지 아니하며 선한 결정을 날마다 날마다 해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된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마지막 끝자락에 주님의 품에 안겨 인정받는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